뭘까요? 소신이냐 변신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요. 일단 이주호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시차가 좀 있는데요.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장관으로서는 뭐 많은 분들에게 배워가면서 하는 게 정말 저는 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전문가로서 소신을 뭐 벗어나서 대통령 지시를 무조건 따른다. 대통령께서 뭐 아닌 걸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 배제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았던 대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약간 해명을 하는데 아, 저는 많이 배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전문가라고 한 적 없고 그냥 배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뭐 사실은 그동안에 그 이주호 장관만한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교육계에 한 30년 이상 종사하신 거 아닙니까? 창 장차관을 하셨고 또 그전에 예. 실제로 교육개발원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왜 장관이 되셨고 왜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자세는 누구나 다 자기가 전문가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자적 자질이죠. 아, 교육자적 자질이다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이고 뭐 계속적인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는 건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건 이제 뭐 실제로 문제는 그 대통령이 말씀을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는데 근데 사교육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다든지 또 영어 유치원 뭐 과도하다든지 다 비교육적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과연 이것이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의제화 됐느냐, 인수위 때부터 전혀 없다가 갑자기 수능 며칠 앞두고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잘 준비해 오고 있느냐,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장관도 휘둘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소위 킬러라고 하는 문항은 전문가적 집단에서 보면 응답률이 10%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일부 킬러 문항 중에는 30%까지 되는 이게 킬러 아닌데 전문가들이 이런 것도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대통령의 말을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보면 21세기가 융복합 시대 아닙니까? 사실은 교과서 안에서만 분단돼서 나오는 것 자체만 으로 21세기 인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구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답게 장관답게 일정 정도 정리를 해주면서 실제로 또 장기적인 과제로 나아놓을 건 나아놓는 전체 우리 국민들이 공감합니다. 방향은. 다만 주먹구구식으로 또 조변습게 하듯이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장관이 휘둘리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능 문제도 어려운데 수능 문제를 다루는 정책 문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뭐 김용주 의원이 다 갈래로 얘기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장관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논란이 됐던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발언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국회 출석해서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 장면도 따로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내용 좀 한번 보시죠. 킬러 문항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킬러 문항을 분간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6월 모의고사가 공정한 수능이라는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모의고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네.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대통령이 수능과 관련한 공정한 수능과 관련한 지시를 언제 했느냐에 대해서 차관은 3월에 지시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의 보도자료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교육 범위에서 문항 출제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갑자기 이게 뭐 지시 여부인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즉흥적인 지시를 이어서 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야권 시각이고요. 이주호 장관은 아니 이전부터 구두 지시가 있었는데 다만 그게 기록이 없을 뿐입니다. 제가 다 알고 지시한 거 한참 됐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알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아. 그러나 이조 장관의 말을 빌려보면 작년부터 예. 대통령께서 이 소위 킬러 문항 얘기를 했다 계속 해가지고 결국 사교육만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킬러 문항 같은 것은 앞으로 내지 않도록 해라라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구두로 자신도 지시를 하달했는데 뭐 그 내용이 지금은 이제 그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록이 된 게 없다 지금. 예, 어쨌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마치 대통령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이런 주제를 꺼낸 것으로 지금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대통령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꺼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옛날에 그 근무할 때 유독 교육 부분의 경우에 처리가 좀 늦고 예. 또 본인들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받고도 그것이 제대로 일선에까지 가서 전달이 되고 또 뭐 수능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도 거기에 맞춰서 출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 교육부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 교육 공무원들 자체하고 예, 또 예.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실질적인 지시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부원장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뭐 업무 보고받으면서 구두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이 30초 메모를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뭐 대체는 지시사항이라 해서 뭐 문서로 하든지 하지.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다 근거를 남깁니다. 본인 예를 들어서 구두로 했는데 그럼 차관한테도 구두로 시키고 차관도 밑에 뭐 국장한테 구두로 시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않거든요. 그냥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구두로 했더라도 메모를 예. 남기고 그래야만이 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근데 이 논란을 보면서 이번에 이 6월 모의평가도 보면 사실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문학에서 하나, 비문학에서 하나 이제 굉장히 초고난도라 했지만 작년 수능보다 지금 만점자가 4배 이상 나왔어요. 대부분 쉬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대부분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대부분 옛날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도 뭐 대부분 여기 학부모들 알겠지만 요즘은 고등학교 배우는 게요. 저희들 대학 때 배우는 거 이상입니다. 어렵습니다, 되게. 갑자기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하네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학력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식 수준이. 근데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엊그제도 교육부 공개하는 거 보니까 딱 공개해보고 이렇게 문제 어떻게 푼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저 본인이 눈에 어려워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말씀이 저는 아마 어른들이 그 기준이요? 기준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국어 만점자가 1,400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초고난도 문제 두 개가 있다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지 선다면 사실은 20%는 거의 맞추는 거거든요. 10% 일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킬러 문제라는 것도 보니까 36% 이상 맞은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어른들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지금 예. 학생들 수준이 본인들 지금 어른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사실은 그 대부분 EBS 교재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난이도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건 저는 뭐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공부 잘한다. 뭐 이리로 갔어요 지금 얘기가. 아무튼 뭐 이주호 장관 얘기 뭐 여러 가지 좀 회자가 좀 됐습니다. 소개해드렸고요.